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바다 낚시 상황을 전해드리려고 나가다가요 파도가 높아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하자가 반갑다고 저 위에 갔다가 또 쳐오네요. 저리 가, 쉽게야, 저리 가. 자, 오늘은 집에 예벽을 지금 이거 드라이비트를 쳐야 되는데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요. 추울 때 드라이비트를 입히면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겨울에 공사를 하니까 공사를 해야 될 게 있고 못 할 게 있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2층에 지붕을 요 지붕을 안 씌우면 뭐 몇 년 지나면 비가 샌다고 하니까 해마다 비 셀 때마다 방수를 할 수 없어서 지붕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자, 이리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우리 강아지가 지금 막 깨물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아, 아파. 아빠가 또깨 가만히 있어. 자,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바도 아직 못 풀었고요. 자, 여기 2층 방에서 나오는 이렇게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저쪽에 물이 있는데요. 자, 여기는 공간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다가 창고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고. 자, 여기 샌드위치 판넬로 자, 요 공간을 공간을 만들어서, 자, 이게 2층에서 2층 방에서 나오는 문입니다. 여기를 창고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위에는요, 토목 공사들 하느라고 지금 난리들입니다. 자, 2층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에 올라가서 공사를 방해하면 안 되니까요. 자, 이렇게 각 파이프를 안에다 대고요. 자, 이렇게 판넬을 뒤집어 씌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새로 증축된 곳은 진급 판넬로 다 뒤집어 씌워져 있고요. 자, 여기 모양은 함석 같은 모양인데 이걸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함석에다가 도로 포장하는 걸 뒤집어 씌워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재질로 지붕을 씌우고 있고요. 여기가 지금 슬랍으로 되어 있는데요. 비가 새지 않도록 해마다 방수 처리를 할 필요 없이 이걸 뒤집어 씌워 놓으면 방수 처리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 강아지 호텔인데요. 지금 시간에는 체크아웃 된 시간입니다. 아, 근데 들어왔습니다. 또 막 돌아다니더니까 물이 막힌가 봅니다. 먹고 싶은가 봅니다. 물도 먹고요. 자, 호텔 식사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탑자는 중식을 먹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제공하는 중식입니다. 빨리 먹어. 자, 물도 먹고 있고요. 자, 이제 아직 이달 23일이 4개월째입니다. 태어난 지 4개월째입니다. 나가. 자, 여기 침대인데요. 침대에다 뭐 별걸 다 몰아다 놓습니다. 다시 제 눈치를 살피고
물 한 모금 마시고 또 자유 배식이라서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눈치를 저의 눈치를 한번 힐끗 보고요. 자 안으로 예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A부에서 집 예 2층으로 들어가는 계단이고요. 여기도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완성이 안 됐고요. 자,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 아직도 공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장판이 잘 깔아져 있는데요. 자, 여기는 장판이 울었습니다. 울어가지고요. 이렇게 울어가지고 재시공하면 또 울 염려가 있을 것 같아서요. 강마루로 깔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 장판은 뜯어내고요. 다시 강마루로 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노래방 기계를 이렇게 설치해 두었습니다. 자, 우리 집에 놀러 오시면 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아직 싱크대도 안 들어왔습니다. 여기 조그만 싱크대를 하나 놓으려고 예, 그러는데요. 여기도 아직 안 들어왔고요. 자, 다락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락방도 아직 짐 정리가 안 됐습니다. 자, 여기는 저번에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네, 폴딩 도어를 하나 설치했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는 자, 여기 유리창에 공사하느라고 비닐을 덮어놔서 그러는데요. 이쪽으로 보이면 네, 울산 바위도 보이고요. 네, 설악산도 시야에 잘 들어옵니다. 자, 여기는 반다지를 이렇게 갖다 놓았고요. 자,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 됐습니다. 공사가 안 끝나서 공사가 끝나야지 네, 청소를 싹 하고 정리를 할 텐데 참 겨울에 공사를 하니까 오래 걸리네요.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또 공사를 못 할 때가 있고요. 자, 이것도 폴딩 도어로 네, 이쪽으로는 이쪽은 이렇게 드나드는 문이 하나 따로 있고요. 자, 이것도 전부 폴딩 도어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자, 보일러는 이 밖에 현관까지 보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또 우리 집사람의 공간이고요. 자, 여기도 새로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도 달아 놓았네요. 이게 언제 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주인도 모르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원래 쓰던 건데요. 여기다 이렇게 신발장을 만들어 놓았고요. 그 위에 화분하고 신발. 지금 신발이 여기에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창고에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디다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우리 집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빨리 끝내 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늦어지네요.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